굉장한 꿀팁. 이거 제가 상담하면서 처음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분당에 위치한 뭉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뭉트니스님 채널을 사실 유튜브에서 몇 번 많이 봤었는데 네. 그럴 때마다 뭔가 스쿼트 자세 개선, 네. 뭐 벤치프레스 불균형 이런 것들을 약간 전문으로 많이 컨텐츠를 다루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도 한번 꼭 가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오늘은 그 시리즈별로 다루긴 할 텐데 네. 첫 번째로는 약간 이 어깨 쪽에서 네. 뭔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어깨 운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깨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 운동만 하면 어깨가 찝혀요, 아파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들기만 하면 뭐 아파요, 뭐 승모근을 써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명확하게 답을 좀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저를 바디라 생각해 주시고 네.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 되게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이쪽 되게 많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레터럴 레이즈에서 내 몸에 맞는 각도가 몇 도냐. 근데 이게 날개뼈라는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제 견갑이라고 말을 하지만 견갑 날개뼈 얘들이 사람마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날개뼈가 수평이 아니라 약간 원형으로 30도 정도 이 수평선에서 30도 정도 들려 있다. 이 30도 각도가 벌어져 있으니까 팔도 상완골도 아예 측면이 아닌 30도 앞으로 나와야만 어깨에 충돌이 안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내가 견갑이 30도만큼 앞으로 나와 있는데 나는 팔을 측면으로 그냥 들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옆으로 조금씩만 밀래 하면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견갑 세팅은 그냥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상완골이 옆으로 많이 올라온다 하면은 좀 조금 불편하시죠? 네, 여기서 찝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견갑의 각도를 생각을 해서 레터럴 레이즈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렸던 글인데 어깨 섬유가 총 7개예요. 네. 이제 7가닥이 나와요. 네. 측면이 몇 개일 것 같나요? 한 4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측면이요? 네. 7개 중에 4개가 측면이다? 네.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한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한 개입니다. 아, 진짜요? 측면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의학적으로 한 개입니다. 이제 상황 골절에서 네. 어깨근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얘네가 전면이고 얘네가 후면이고 얘 측면 한 가닥이에요. 그래서 엔테리어 1, 2, 3 그리고 이제 레터럴 포스테리어 1, 2, 3 이렇게 나가거든요. 30도 각도로 던지는 요 각도가 제일 측면 섬유가 많이 쓰이는 각도고 이 앞으로 쓰는 각도는 전면은 삼각근의 개입이 커지는 각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깐 제소 살짝 네. 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리면은 측면 섬유에 힘이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요 각도로 근데 조금씩 앞으로 가면 갈수록 측면 라인에서 전면의 개입도 전면의 지분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레터럴 레이즈 이렇게 하셔도 무관합니다. 왜? 우리 머신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 네. 근데 이게 불편하고 좀 이 팔 고정시키기가 힘드니까 핀 상태로 좀 더 토크 값을 크게 만들어서 동작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네. 상체에는 좀 편안하게 힘을 빼고 네, 그 상체가 힘을 있는 그 각도 그대로 앞으로 살짝 그렇죠. 벌려주세요라는 네. 말씀이시구나. 네. 정확합니다. 대신 몸통만 좀 잡아놓으시고 몸통 어떻게 잡을까요? 딱 배에 힘을 주셔서 단단하게 코어만 잡고 있는 거 생각하시고 그대로 요 내 날개뼈 각도에 맞춰서 던지시면 됩니다. 그대로 올라갈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안 불편하시죠? 엄청 편해. 네. 이제 측면으로 많이 던지잖아요. 측면으로 네. 던져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원래 하는 대로 네.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약간 라인업 하듯이 잡아놓고 네, 견갑 잡아놓고 네. 이러면은 많이 올라오면은 이쪽에서 약간 부딪히는 느낌이 맞아요. 들고 더 올라오고 싶어도 똑같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라면은 네. 아예 날개뼈를 뒤로 모아놓은 상태로 한번 해보실게요. 그리고 옆으로 던지시면 그러면은 어때요? 오 이거는 잘 훨씬 편하죠. 똑같고 견갑 자체를 지금 수평면 수평 각도에 맞춰서 잡아놨기 때문에 내 상완골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준 거고
그래서 아예 나는 조금 더 견갑을 많이 잡고, 우리 왜 선수분들이 많이 말하는 라인업 자세. 네. 라인업 자세 견갑을 빼놓은 상태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견갑 각도 돼요. 조금 더 앞쪽으로. 조금 더 빼놓고? 네. 그렇죠. 팔꿈치가, 네, 그렇죠. 요 각도,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요? 요 각도. 그러면, 네. 이게 사실 아까 전에 근섭류가 7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측 전을 쓰고 싶으면, 네. 살짝 가는 거고, 그렇죠. 측 후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살짝, 그렇죠. 정확합니다. 와우. 굉장한 꿀팁. 이거 제가 상담하면서 처음 공개되는 걸 겁니다. 와. 원래 이런 고급 팁은 함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쉽게 알려줘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요즘 대세시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견갑을 체크를 할 때 어떻게 체크를 하시면 좋냐면, 자, 이 상태에서 그 왜 물개 박수 있잖아요. 허벅지 치면서 허벅지 박수 치듯이 이 각도가 나한테 제일 편한 각도예요. 아, 그냥 그대로 쭉쭉 올려보세요. 그렇죠. 이 각도가 맞는 각도예요. 그 상태로 주먹 치고, 네, 허벅지 안 치고, 그렇죠. 네. 신장 수축을 가져가면서 이 탄성만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러면 측면 삼각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자, 그러면 승모근을 거의 다 배제하고 저희가 사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올려야 되는 높이는 어디 정도까지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외전 각도가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뭐 120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모든 정렬이 정상일 때의 각도예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정렬이 굉장히 좋아. 지금 블리스님 같은 경우에도, 네. 흉추가 살짝은 말려있거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흉추 정렬을 완벽하게 잡혀서 내가 그냥 옆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편해. 그럼 여기까지 올라와도 괜찮은 건데, 뱅병 중 이걸 보시는 뭐 한 50만 명 정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50만 명 중에, 네. 50만 명 전부 다 몸이 정렬이 다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0도까지 올리지 말고 그냥 90도 정도까지만 올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례를 할 때 좀 궁금했던 건데, 저는 좀 하견이잖아요. 네. 근데 하견인 사람은 약간 그 이렇게 들어올려서 중립으로 맞춰놓고 사례를 하면 뭐 더 잘 된다, 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건, 네. 하견 하견보다 어깨 근육 길이에 따라 다른데, 아... 어깨 근육이 유난히 긴 사람들이 있어요. 삼각근 근섬유 자체. 사실 이런 분들은 레터럴레이즈나 어깨 운동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뽕긋하게 또 이렇게 드래곤볼 모양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상완에서 어깨 근섬유가 길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더 볼륨감이 뛰어나게 보이는 거예요. 상견 하견 이전에 내가 이 근육의 모양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내 어깨가 길면 길수록 사실 좀 다양한 각도로 좀 어깨의 비중을 높여서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지금 블리스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측 후면 라인이랑 측면, 측 후면 요 라인은 좀 발달이 잘 돼 있는데, 요 측 전면 여기가 조금 아쉽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은 주먹을 돌려서 하시면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레터럴 레이즈 할 때 상완골이 안으로 약간 돌아가는 요 상태 그대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약간 외전을 주고 요 상태에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대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돌려주죠. 그러면은 상완골이 약간 돌면서 조금 더 전면 타겟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네. 좀 느낌이 색다르게 들어오고. 네, 더 자연스럽고, 네. 더 근육의 힘이 더 잘 들어오는, 네. 느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측 전면 라인, 요 섬유가 좀 자극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네. 각도를 좁힐 때 한 가지 주의해 주시면 좋은 점이, 주먹을 좁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어깨 근육은 상완골 위팔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팔 각도를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좁게, 조금 더 좁게도 한번 해보시게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 섬유가 좀 많이 타격이 되는 거고, 조금만 넓게 벌려보실게요. 그렇죠. 요 정도. 그러면은 이 팔꿈치 조금 더 펴신 상태로, 그렇죠. 그대로 쭉 길게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올라가는 각도의 방향대로 어깨가 타격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어깨 운동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건데, 사실 어깨는 회전하는, 그쵸.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전한 내전 능력을 무게를 실어서 좀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날개뼈가, 네. 일단 정상 위치에 있어야, 네. 회전이 각도가 제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게 근육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등근육 때문에 상완골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정말 몸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내가 정 위치에 있을 때 100%를 움직일 수 있으면 네. 내가 한 20% 올라왔어. 그럼 움직이는 범위도 20%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척추, 흉추의 가동 범위를 좀 더 확보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좀 어깨 운동할 때 불편함을 호소하는 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가장 먼저 좀 해결하세요 라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어깨 운동 하실 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깨 운동 하실 때 제 채널에도 올라가 있지만 그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한 발음이 난다, 그리고 이제 어깨가 찝힌다. 보통 요 두 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또 불편해 하시는 네. 분들이. 사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뼈를 하강시키는 능력을 먼저 키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날개뼈가 이 상태에서 네. 날개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근데 이 체스트업이라고 하는 모션을 네. 근데 보통 이 체스트업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스트업을 시켜주세요 하면은 허리를 꺾어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건 허리를 정상화 시켜놓으면은 결국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내 날개뼈를 마음대로 떨어뜨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어깨가 안 다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날개뼈가 이 상태가 이제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이 어깨 공간, 이 소켓이 공간이 넓어요. 내가 옆으로 올리든 앞으로 들어 올리든 뭐 상완골을 굴곡시키든 외전시키든 할 때 통증이 안 나타나는데 얘가 거상됐다, 앞으로 말렸다, 혹은 이렇게 라운지이 됐다, 혹은 위로 들렸다라는 거는 이 공간 자체가 좁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놓아 볼 테니까 이 상태에서 팔을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절대 못 올립니다. 이 이상 들면은 찢어지겠는데라는 촉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먼저 등을 피는 동작을 좀 척추 관련된 동작들을 먼저 수행하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면 뭐 랫풀다운 같은 거 많이 하면 되나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건지 플랭크라든지 아 오히려 다운독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아요. 다운독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플랭크는 플랭크도 마찬가지로 버텨주는 동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랭크를 할 때 엉덩이를 좀 높이 들어서 네. 어깨에 하중이 많이 실리게끔. 아, 그러니까 여기를 좀 강화시켜. 그렇죠. 네네. 왜냐면은 이 상태가 이 상태로 계신 게 이제 플랭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상완골의 각도를 상완골을 좀 더 굴곡 각도를 많이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시옷자가 되게 플랭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체중이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체중에 의해서 날개뼈가 네. 아래로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운독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내가 알려주시고 네,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의자에다가 초보자분들이 보실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플랭크 상태에서 다운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러고 버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개는 살짝 드시고 이제 등을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날개뼈가 어떻게 되죠?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 드시죠? 네. 이 상태로. 근데 내가 이게 재미없어서 좀 동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낮췄다가 다시 원위치 그 상태에서 다시 뒤로 쭉 밀어준다. 그렇죠. 내가 이 의자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왔다가 한 3초 정도씩 멈춰주시면 돼요. 다시 그대로 쭉 지면을 밀어내면서 더 고개 살짝 들어주시고 네. 돌아왔다가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흉추 스트레칭 하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외회전 한번 해보세요. 형은 좀 어떠세요? 이게 훨씬 잘 들어가는 거죠. 이게 확실히 이렇게 열리니까 네. 이게 그냥 편안하게 나오는 느낌. 그래서 움직임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래서 운동은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벤치프레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